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에 있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이란 주제로 아프리카의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요점과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 확산은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 확산은 무역과 상업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슬람과 테러라는 주제로 아프리카의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은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수용을 통해서 전파 확산되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문화 상호주의, 동화, 이원성, 그리고 대등주의 같은 것들이 작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아프리카의 이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슬람은 테러를 대표하는 또 테러 종교라고 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 분포 현황은 북아프리카일수록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녹색이.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옅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뿔지인 소말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술사와 치료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통 종교의 모습이죠. 아프리카인들은 전통 종교를 항상 안고 있다. 전통 종교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술사에게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운명을 점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진에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적을 만든 게 보이죠? 별복의 조개에다가 가죽으로 끈으로 해서 조개를 부적을 만들어서 넣고 다니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진은 주술사가 사용하는 그런 약들이죠. 네. 이 말리란 나라에 갔을 때이 쌍가의 도건족 주술사는 사막 여우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밭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우가 좋아하는 곡식을 갖다가 뿌려놓죠. 그러면 사막이 밤사이에 와서 그 곡식을 먹으면서 남긴 발자국을 보면서 이제 해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가의 도건족의 주술사도 아주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설명할 때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습법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아니면 이슬람이 아프리카의 1대2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의 관습법이 더 강하다.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와 관습법이 아프리카인의 삶의 저변에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슬람 통짜의 호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샤리프라는 칭호는 마호메트의 딸 파티마의 직계 자손을 얘기합니다. 또 에미르는 군사령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한 지역의 이슬람 왕자나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는 7개의 에미르가 연합해서 만든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칼리프라는 칭호는 일종의 교황 같은 지위죠.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슐탄은 이슬람 세계의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성속의 지배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샤히유는 아랍어 경칭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연장자가 이제 보통 샤히유 이렇게 이제 칭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 통치자의 호칭을 먼저 알고 이슬람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이슬람을 좀 보는 시간이니까 아프리카 이슬람이 어떻게 지금 현재 확산되어 있고 깊숙이 삶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뭐 이집트의 그 모스크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이슬람인데 정말 그 모로코 무어 제국의 이슬람 제국의 예술과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아주 웅장한 하산 2세 모스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니제르에 갔을 때 디파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이 지금 보코하람 그 테러 집단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무슬림 연장자가 지금 현재 무슬림 복장을 하고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뒤에 환경과 함께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슬람이 지금 이제 코란에 의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지휘 고하를 막문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연장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메카에 순례를 다녀온 사람이 보통 기도를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맨 뒤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니제르 국회 부의장이신데 앞에 있는 분은 이제 시청의 국장급입니다. 그런데 지위로 봤을 때는 낮았지만 메카에 순례를 갔다 온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주도하에 메카를 향해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단에서 현주사를 할 때 앞에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지나가는 그 이슬람교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그다음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귀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그 뭐랄까 종교적 열정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섬찟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만 라마단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시간에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지금 모두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세네갈에 갔을 때 그 이슬람 마라부트라고 이제 그 뭐 현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 마라부트의 그림을 그려져 있는 그 건물의 그림을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분은 피부색도 아주 까만 모습이었죠. 근데 아주 깊은 이슬람 지식을 갖고 계셨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냐면 현재 나이지리아 북부의 샤리아법은 유명하죠. 나이지리아 북부에 12개, 그러니까 뭐 36개 주가 있는데 12개 주에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샤리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지역이죠.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에서 샤리아 법원이 이제 열렸는데 2020년 8월에 13살밖에 안된 아이에게 알라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징역 10년형과 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0년 8월에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가수 아미누를 교수형에 처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샤리아 법원에 판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권 변호사인 오보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 모독은 종교와 관련된 일이지 국가와는 관련이 없다. 샤리아법은 나이지리아 북부 사람들과 이러한 법에 동의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샤리아법이 상위법이 아니라 헌법이 상위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샤리아 법원에 대한 어떤 선고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역시 나이지리아 북부의 샤리아법은 강력한 그 어떤 그 이슬람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샤리아법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샤리아법을 좀 강화시켜서 정통 이슬람을 좀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좀 정통 이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어떤 테러라든가 아니면 극단주의 무장 조직의 어떤 그 교리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말리 나이저 강변에서 만난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복장은 뭐 자유로웠습니다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종교적 규율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종교 못지않게 또뭐그 종교를 갖다가 뭐
구분할 수는 없겠죠. 경건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런 우러나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슬람교도가 이제 고란 다섯 번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아프리카 이슬람 전파 확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침략과 정복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이제 제일 먼저 이슬람이 들어왔죠. 서기 632년이죠.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정복 전쟁을 벌였고, 640년경에는 이집트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개혁교였죠. 이 그리스 정교는 좀 억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슬림 아랍인이 강력한 지배 집단으로 부상했고, 그리스 정교회를 믿었던 기독교인이 이제 위치가 좀 하락했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2급 시민으로 분류했습니다. 어쨌든 뭐 병역 의무를 대신해서 지지하라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 이게 이제 2급 시민이었죠. 어떤 이슬람 교리가 매력이 있었고요. 또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이익이 있었고, 또 2급 시민을 이제 2급 시민으로 취급받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슬람 개종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 이외의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통한 전파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도시의 기독교들을 물리치고, 기독교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주로 토착민이었던 베르베르족에게 침투가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기독교는 북아프리카 도시에서 빠르게 소멸했는가? 소위 말해서 이집트 같은 지역에서 왜 그리스 정교회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삶에 이런 어떤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전파는 이 북아프리카와는 다르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전파되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도 역시 이제 보겠습니다만 스와히리 문명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17세기부터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이 이 지역에 소규모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교역과 무역을 했었죠. 그래서 해안 지방에 무역 도시를 건설하면서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이때 이슬람도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네, 서아프리카의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서아프리카 지배계층은 이슬람을 척조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 문화와 사회 동포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슬람은 어떤 문화나 문명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조상 숭배, 일부다처제, 할례, 추술, 뭐 영원과 하위신, 이런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문화적 관행과 양립하거나, 이런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에 또는 묵인하거나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빠르게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었다. 또 이슬람 문명은 아프리카 문명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명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이슬람은 문자를 보급하고 수학과 과학을 갖다 전해주면서 학문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또한 정치 구조의 발전에, 통치 구조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 크게 기여했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 성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치료사와 성인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비아 문자를 사용하면 초자연적 현상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어떤 때는 코란의 문구를 가지고 부적을 만들거나, 앞에서 보았던 사진 속의 그 별복의 조개 안에다가 이런 코란 부적을 갖다 넣기도 합니다. 또 코란의 문구가 적힌 판자를 이제 이게 공부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갈아서 약초와 혼합해서 부적도 만들고 또 치료약도 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와 문화에, 관습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이슬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정리를 좀 해보면 평등 사상이 상당히 중요했다. 또 아프리카의 관습법과 이슬람이 조화롭게 서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슬람 정복과 승리를 볼까요? 여러분 642년에 이집트에 이제 이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70년에 카이로안이라 튀니지죠. 이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711년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로코를 건너서 스페인의 무어 제국이라고 하죠. 이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642년, 670년, 711년 이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는 이슬람 세력이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이슬람이 강제적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넘어온 이슬람 세력이 왼쪽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는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그러나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는 대상행렬 상단, 무역로, 그 다음에 상업망을 통해서 점진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전파와 확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가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남부 지역은 이슬람이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그러나 사하라 사막 넘어서 그 화살표들은 상업망과 무역망을 통해서 주로 무역 종사자들이 상업 종사자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파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국이나 제국은 이슬람을 통치를 위해서 아프리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정치 구조라든가 정치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잡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슬람을 상류층에서 그러니까 통치 계급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확산 시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8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어떤 전파와 확산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서아프리카에 전파와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 9세기부터 15세기에는 소말리아 지역에 이미 이집트를 통해서 내려왔겠죠. 그런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즉 케냐, 탄자니아 같은 지역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 지역에도 지금 이슬람이 들어왔다고 보이죠. 이 경우는 영국이 침략하고 식민 지배할 당시에 케이프타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노동자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제 17세기, 19세기에 이제 남아프리카공항 케이프타운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900년경부터 1700년 사이에 이슬람 제국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보시면 통북투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을 보시면 900년부터 1300년 사이에 이슬람이 북부 아프리카에 완벽하게 이제 뿌리내린 게 보이고 그 밑에 지도로 보면 1300년부터 1500년경에 이슬람의 판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어떻게 언제 이슬람이 전파 확산되었는지 이 지도들이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재미있는 사진들도 볼까요? 모로코 메크네스의 그 이슬람 유적입니다. 이 메크네스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습니다만 어쨌든 17세기의 그 이슬람 도시 구조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알모하드 시기에 이 성체 도시로서 건설된 것인데 이 술탄이 사는 성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만 1728년 이후 모로코의 페즈와 마라케시로 수도가 옮기면서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막의 이슬람 건축물이 또 이슬람 왕국이 얼마나 꽃을 피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로코 마라케시의 메나라죠. 이게 마라케시의 메디나라는 그 도시의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인데 약간 11세기경에 알모라비드 시기에 건설됐습니다. 걸작품이죠. 성벽, 기념문 등등 있는데 쿠투비아 모스크도 있습니다만 이 메나라는 아주 유명한 정원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크네스의 지금 성관이 보이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메크네스의 성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선관 안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건물일까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말이죠. 말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대기시켜 놨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한 마리는 전차 한 대에 해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메크네스의 신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이슬람 도시로서 구도시와 신도시가 이제 잘 형성이 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케시 시내의 모습이죠. 곳곳에 이제 모스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자말 분화 광장이죠.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게 쿠투비아 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잘볼수 있습니다만 이 모로코 마라케시 이 자말 분화 광장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마라케시라는 도시의 야시장이죠. 이 마라케시가 어떤 곳이냐면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우리가 양탄자를 타고 건넌다고 하죠. 이제 이야기야 전설이 신화 전설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양탄자를 타면은 지금의 말리의 팀북투나 젠네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라케시라는 곳은 사하라 사막 이난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즈도 유명한 이슬람 도시죠. 페즈 모로코에 있습니다만 9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안 튀니지죠. 뭐 안달라스의 모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드리스 왕조 2세가 수도로 삼고 마그레브 이슬람 문화에 그러니까 마그레브라는 곳은 지금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페즈의 염색 공장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천연 염색을 이용해서 가죽 염색을 하고 있는 전통 소위 말하면 공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공급되는 천을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이슬람은 수니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니파가 아주 월등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알제리 같은 경우도 뭐 보통 대부분이 다 수니파다. 99%가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슬람 종파는 수니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니파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수피즘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상류층에서 대중으로의 확산, 뭐 지하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대중화를 전개한 것이 바로 수피즘입니다. 수피즘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개인적 추구를 강조했다. 그래서 정교한 의식을 수행한다. 또 영적 운동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와 스승 샤히의 사이에 개인적 유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어떤 그뭐 마그레브 지역의 베르베르족 유목민들에게 이 수피즘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 샤히의 무덤이 이제 순례지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이 수피즘이야말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역동적인 세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신수피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종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수피즘이 이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직과도 연관되어서 이제 사회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가 부의 축적, 재분배도 물론 관여하고 영적 지도자이면서 또 상단의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교 전쟁인 지하들을 갖다가 수행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19세기 초에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우스만 단 포디오가 이제 성전을 이제 내걸고 정말 그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인 우스만으로부터 모든 동지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부터 알도록 하라. 이 세상에는 알라만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교도 왕에게 대항하는 전쟁은 반드시 찬성해야 함을. 이교도 왕으로부터 정권을 빼앗는 것에 반드시 찬성해야 함을 우리가 동맹을 요구했을 때 신자들의 사령관과 동맹하지 않고 거부한 이슬람 배신자에 대한 전쟁에 반드시 찬성해야 함을 하면서 경문을 내걸고 지하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소코토 칼리파테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의 그
보코하람 같은 단체는 이 우스만 단포디오가 19세기에 나이지리아 북부에 건설했던 소코토 칼리파테를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이제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들은 바로 정치적 중앙집권화 또 정복 전쟁에 대한 정치적 정당화로 인식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 수피즘은 19세기 말 유럽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에 저항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르사마크 이슬람 알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만약에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이슬람이 테러 종교로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교도와 함께 생활을 좀 해보면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신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듣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역시 이제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은 앞에서도 살짝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 확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역과 상업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속도로 느리게 진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세기 이후에 아랍 세력 확대 우리가 보았죠. 711년에 무어 제국을 건설한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스페인 남부까지 이슬람이 전파됐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토착 민족인 베르베르족이 이슬람을 아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종교도 이제 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12세기 이후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보겠다는 거죠. 이슬람 전파와 확산을 좀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여러분이 좀 보시기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642년경에는 이집트까지밖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 711년경에는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남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1000년경에 보면은 북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스페인 남부, 북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3세기, 14세기, 그다음에 16세기를 보면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서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뿔 지역까지 전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 현재의 모습은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 지역,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슬람이 전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슬람 전파 확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모하메드가 이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전파 확산은 달랐다. 이슬람은 무역, 이주, 그다음에 성전과 마호트, 전도사죠. 이슬람 선교사, 전도사를 통해서 느리게 전파되었다. 특히 무역망과 상업망을 통해서 이 어떤 무역과 상업에 종사한 무슬림들이 이슬람 전파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00년경 이후죠. 그러니까 13세기까지요. 신비주의자 수피 교도들이 지속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어떻게 서아프리카에 이슬람이 전파됐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시도는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200년경부터 1600년경 아프리카의 교역로와 이슬람 전파를 보여주고 있죠. 자,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빨간 그 선들이 보이죠. 이게 사하라 무역로, 사하라 종단, 횡단 무역로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지역은 인도양 무역로의 스와힐리어 무역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역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이슬람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보면은 녹색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 북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어떻게 전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뿔 지역 여기 아달 왕국이 보이죠.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만 이 아달 왕국이 바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보면은 여기 몸바사, 잔지바르, 킬와 이렇게 쭉 보이죠. 그리고 소팔라까지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도시국가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경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로를 볼까요? 예, 지중해 무역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보이죠. 아프리카로 와보면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무역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양 무역로, 즉 중국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말라카 해역,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동아프리카 해안에 이르는, 즉 모가디슈와 소말리아 모가디슈죠. 그 다음에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이르는 이런 무역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하라 무역로가 여러분 튀니스라든가, 그다음에 리비아의 트리폴리, 그다음에 모로코의 시질마사, 뭐 타가자 이런 지역에서부터, 마라케시도 지금 보이죠?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말리인 팀북투, 가오, 그다음에 니제리 아가데즈 이런 지역에 이제 무역로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로를 통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슬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이슬람이 전파된 그런 중세 시대의 제국을 보면 가나 왕국, 말리 왕국, 송가이 왕국, 그다음에 카는 보르누 왕국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단 지역이다, 수단 사바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와 또 열대 우림 지역이죠, 남쪽에. 이제 이런 남과 북 사이에 이 경계 사이에 펼쳐진 초원 지대를 바로 사바나 지대다, 수단 사바나 지대다, 수단 지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 그래서 300년경에, 서기 300년경에 대상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이 수단 지역에 지중해안 지역들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하라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두 지역이 교류를 활발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생산되는 소금 같은 것들이 중요한 수입품이었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본다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이라든가 콜라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노예 같은 것들이 이제 북쪽으로 실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왕들이 교역을 통제했고 또 세금을 거두었고 그다음에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 왕국과 제국을 들으라면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넨보르누 왕국이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11세기에서 이 12세기경에 이제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이슬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프리카의 문명이 발전하게 됐고 왕국과 제국이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됐다죠. 좀 지도를 볼까요? 지금 맨 왼쪽부터 점선한 지금 가나 왕국이죠. 그 다음에 말리 왕국, 그 다음에 말리 왕국, 송가이 왕국, 그 다음에 카넨보르누 왕국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네 개의 왕국이었는데, 이 왕국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문명의 꽃을 피웠고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다, 사하라 이남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보이죠? 이 소금이 한 20% 정도 나가는 곳인데,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기니아만 연안에 소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금은 막대한 그 부를 가져다 주는 교역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금과 교환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리 제국의 왕과 궁전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을 이제 받아들였죠. 이슬람 학자가 이제 여기를 방문하고 탐험하고 나서 이제 기록인데, 이 말리 제국이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 어떤 그 왕에서 왕이 이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유로웠으며 이슬람을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잘 정제된 그런 통치 체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변에 무장된 기병도 보이죠? 무장병력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꽃을 피웠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유명한 지도입니다. 말리 제국의 황제가 1324년 메카에 순례를 갔다 옵니다. 물론 뭐 일반 평민들은 전통 종교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만, 통치 계급인 말리의 칸칸 만사무사 황제는 이미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메카에 순례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500명의 하인이 금지팡이를 짚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어떤 가치가 말리 제국에서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금시장이 10년간 폭락해버립니다. 이 1324년 말리 칸칸 만사무사 황제가 다녀온 뒤에, 그 다음에 유럽의 금시장이 10년간 동반 폭락하게 됐고, 이러한 내용을 1375년
카탈로니아 공국에서 지도로 남기게 되고 이게 루이 14세 왕궁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금괴를 든 말리의 만사무사 황제와 거래하고 싶은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타고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엘도라도의 꿈을 가져왔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말리 제국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사라 무역로에서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교역에 종사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문명을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에 전해주고 문명의 꽃을 피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물론 뭐 역으로 아프리카의 문물이 북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지중해에도 전해졌습니다. 1324년 말리의 칸칸 만사무사가 순례를 다녀오면서 말리 제국의 사원을 짓고 싶었습니다. 모스크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건축학자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만 여긴 재료가 없어서 나이저강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모스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젠네사는 15세기에 건축된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원입니다. 사방 길이가 55m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말리 팀북투의 징게르벨레 사원도 세계문화유산에 올라있죠.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원의 그 첨탑에 보이는 그 나무들은 이 나무를 받고 지지대 역할도 합니다만 비가 아주 세게 내리고 난 다음에 진흙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이 보수 때 이제 이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팀북투의 산골의 사원도 정말 아프리카 역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안과 수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건 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옛날 책들이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화 작업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했었죠.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수학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번역을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대학생들한테 대학교 2학년 대수학 과제였답니다. 얼마만큼 학문이 꽃을 피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골에든 징게르벨레든 어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팀북투, 가오, 젠네가 소위 말한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넴보른 왕국의 어떤 중요한 도시들 수도에서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오 왕국의 아스키아 대왕의 무덤과 사원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 양식의 무덤입니다. 아스키아 왕의 무덤인데 피라미드식 무덤을 짓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이집트와의 교류가 케르멘 문명과 교류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오 왕국의 아스키아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교류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식 그런 왕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오 왕국 역시 이슬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양 무역로와 동아프리카 이슬람 볼까요?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이제 뭐 전파되고 확산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인도양 무역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와힐리 문명, 스와힐리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아프리카 이제 소말리아에서부터 짐바브웨까지 특히 탄자니아, 케냐 지역을 얘기하죠. 이쪽 지역이 이제 해안 지방의 문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아라비아 페르시아의 혼혈이 난 지역이죠. 그래서 10세기경에 아랍의 지리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알마수디가 동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왜 여길 갔겠습니까? 가장 문물이 교환되는 지역이고 소위 지금 말하는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방문했겠죠. 그리고 기록을 남겼는데 잔즈인들은 훌륭한 언어와 그 언어로 선교하는 성직자들을 갖고 있다. 이게 이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 잔즈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즈라는 말은 아프리카를 지칭하는 말이 됐죠. 아랍인들이 어떻게 동아프리카에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따 지도로 보겠습니다만 다우라는 외도범선 때문이었다. 6개월에 한 번씩 동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 사이를 이제 불어오고 불어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절풍인데 이 계절풍이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랍 지역과 인도로 불어가고 반대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아프리카 해안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난파당하거나 아니면 뭐 항로를 잘못 잡았거나 해서 동아프리카에 이제 왔다가 돌아간 아랍인들이
이제 여럿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이제 잡게 되면서 스와힐리 도시국가가 꽃을 피우게 되죠. 어쨌든 인도양 무용론 때문에 스와힐리 문명이 꽃을 피웠다 얘기합니다. 스와힐리 문명은 도시국가 형태였고 이제 아크로폴리스 형태였는데 이게 대양 문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인도양 무용론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는 금이나 상아나 노예들이 나갔고 아랍과 인도에서는 이제 옷감, 유리, 구슬 등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와 비단이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문명을 통해서 명나라의 정화가 동아프리카에서 기린을 가져간 일은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뭐 외과제와 진흙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만 스와힐리인들은 산호석으로 도시국가를 만들고 집을 건설했고 이슬람식으로 만들었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아랍과 인도에서 지금 무역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게 보이죠? 그러면서 동아프리카에 모가디슈, 말린디, 몸바사, 펜바, 잔지바르, 킬와, 소팔라까지 스와힐리어 주요 도시국가들이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양 무역로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오만제국,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00년대와 1400년대에 이제 동아프리카 지도로 보면 킬와, 몸바사, 말린디, 모가디슈 등이 인도양 무역로를 통해서 부유해지죠. 이 지역은 이제 스와힐리 도시국가고 이슬람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면서 아랍과 그다음에 아시아와 교역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주로 자기나 비단이나 향신료가 인도에서는 향신료라든가 아니면 뭐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고 아프리카에서는 상아나 노예나 금이 주로 거래됩니다. 뭐 오만 알죠? 오만 무스카트가 지금 수도잖아요. 오만이 이제 19세기경에 18세기 19세기경에 이제 동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잔지바르의 수도를 정하고 오만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만은 따로 떨어져 나가고 동아프리카가 이제 슐탄이 스와힐리 해안 지역을 정복해서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나중에 영국과 독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스와힐리 문명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문을 보시죠. 이 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두 명의 예술가가 붙어 있어야 했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금 문에 박혀 있는 구리가 보이죠. 이 구리는 여기에는 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의 콩고나 그다음에 잠비아에서 나는 것이었죠. 이게 스와힐리 인들이 무역을 내륙 무역을 통해서 해안으로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와힐리어 문명 지역은 이슬람 국가였고 이슬람을 믿고 있었고 이런 어떤 교역을 통해서 부를 구가했다. 즉 이슬람은 스와힐리 문명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된 어떤 그런 경로도 방법도 보면은 이런 상업망, 무역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 도시들이 보이죠? 지금은 좀 쇠락해 보입니다만 이미 10세기경에 알마수디의 기록을 보면은 그 하얀 모르타르가 칠해졌고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국가로 관광 도시로 남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은 10세기경에 이미 이런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호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타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제 산호석을 갖다 불에 태우면 하얀 그런 가루가 나오고 이 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미흐랍이라고 하죠. 이게 그 이슬람 전통 건축 양식인데 벽감이죠. 벽을 뚫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벽도 장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건축을 했었습니다. 네, 스와힐리 전통 무덤 양식이지 이제 이게 이제 동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영향력 있는 이슬람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왕까지도 해당되겠죠. 슐탄까지도.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중국에 자기를 갖다 거래했다고 하죠. 이건 이슬람 양식 건축 양식인데 무덤 양식인데 묘를 갖다가 묘에다가 자기를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수입한 게 아니라 스와힐리 도시국가가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왕궁의 지붕에 보통 박거나 아니면 무덤에 이렇게 박아서 강력한 통치력, 그다음에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상징물로 보통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냐의 몸바사 지역에 스왈리노 도시국가라고 했죠. 이게 섬인데 몸바사도 역시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맨 밑에 사진은 이슬람 그 모스크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슬람 전통 복장을 이제 하고 있는 아프리카식 전통 복장에서 칸주를 이제 코피아라는 모자, 칸주라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이게 또좀 건축 양식 포르투갈 양식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바사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오만 이슬람, 그다음에 스와힐리 문명이 함께 공존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 양식도 다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스왈리 전통 복장은 뭐 이게 이제 남자가 하는 복장이죠. 남자가 하는 복장은 뭐 코피아가 모자고, 그다음에 키즈바오가 이제 조끼입니다. 그다음에 칸주가 원피스 같은 것이죠. 네, 그것도 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천을 가지고 이제 칸가라고 하는 건데 이 두 장을 가지고 이제 상의와 치마로 만들어 입을 수 있죠. 이게 스와힐리 전통 복장인데 이 역시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VV를 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스와힐리 문명 지역에서 이 슈가나 VV를 두르는 그런 전통 복장은 이들은 좀 이슬람의 전통이 좀더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 제목을 갖다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아프리카로 이슬람이 건너오다 보니까 이슬람이 아프리카화 됐다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VV 복장만 봐도 실제로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 속에서 자생력을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킬와에 있는 왕궁의 모습입니다. 아주 거대한 왕궁인데 지금은 이제 유적만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 이 모스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스와힐리 킬와의 문명이 꽃을 피웠는지. 여러분이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궁의 그 황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인도에서 가져왔다. 그 당시 뭐 아라비아나 유럽은 그런 금이 없었죠. 솔로몬 왕궁을 건설할 정도에. 근데 그 금이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금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킬와가 스와힐리 도시국가로서 이슬람 도시국가였는데 짐바브웨와 아주 막대한 양의 황금 교역을 했고 이 황금이 인도양 맹로를 통해서 아마도 이슬람 그 세계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그 이제 솔로몬 왕궁으로 이제 그 어떤 교역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칸주의 복장 모습 보이죠? 네, 칸주 복장은 이슬람 복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아프리카화 되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사진은 교복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슬람 테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슬람은 그 테러를 대표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물론 우리가 방송 매체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좀한발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죠. 유럽이 이제 테러에 가담한 케이스 이제 사건을 보면은 이런 말리계 프랑스인, 그다음에 알제리계 프랑스인, 그다음에 모로코계 프랑스인, 또 모로코계 벨기에인, 또 튀니지인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2016년에 니스의 테러로 났을 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코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이제 그 니스 테러가 이제 그막 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도착했을 때 카톡을 켜자마자,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자마자 카톡 하면서 온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의 니스에 테러가 났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격세지감이다. 2, 30년 전에 파리에 왔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왜 프랑스가 이렇게 테러에 시달리는 국가가 됐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뭐 답변을 뭐 정확한 답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이 왜
왜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랑스가 외인 부대를 이용해서 아까 파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볼때 프랑스는 적어도 알제리의 식민지배라든가 그다음에 불어권 아프리카에 재개된 식민지배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 프랑스에 와서 사는 경우에 시민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동화 정책도 실패했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프랑스가 동화하거나 기화한 아프리카계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정당하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주었다 할지라도 2급 시민으로 대우한 것은 아닌가. 이 테러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0월 16일 날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이었습니다만 파리에서 역사교사 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어쨌든 샤멜 푸티가 이게 뭐 이제 그뭐 참수를 당했습니다. 뭐 누가 참수했냐 뭐보다도 어쨌든 이슬람교도들이 한 500만 강 파리 프랑스에 있죠. 근데 이들이 어쨌든 수업 시간에 언론 자유를 설명하면서 그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주었다는데 그다음에 듣고 싶지 않거나 좀 불편하면 나가라고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모하메드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될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테러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테러를 통해서 이슬람을 전파시키려는 아니면 이슬람을 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다른 접근이다. 그러니까 좀좀더 멀리 떨어져서 좀 조망하듯이 좀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 프랑스 국적 또는 유럽 국적을 가진 북아프리카의 이주민이 아니면 아프리카의 이주민이 왜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가? 특히 이슬람교도들이죠. 이런 것들은 프랑스 식민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프랑스 대아프리카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테러 단체를 좀 구분해 보면 리비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리비아는 뭐 알카에다, 가다피의 이제 축출 뭐 이제 IS가 이제 들어왔죠.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이었고 소말리아는 이제 알샤바브가 즉시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라든가 아니면 알샤바브 보코하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뿌리내리고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슬람 무장 조직을 보면은 말리나 부르키나파소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쪽을 먼저 보면은 니제르 지역에서 이제 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그다음에 소말리아의 이제 알샤바브를 들수 있겠죠. 물론 투니지아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 조직이 특히 보면은 사헬 지역이나 아까 봤던 수단 지역 그런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뿔 지역에 준동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가장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코하람 볼까요?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투표, 셔츠나 바지 착용, 세속 교육 반대했습니다. 이 보코하람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소외와 차별, 가난을 지속시킨 잘못된 정책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데 나이지리아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영국 식민 지배 당시에 북부는 이슬람 세력이 있는 지역이었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요. 저발전으로 고통을 받았죠. 독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탈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코하람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2002년에 출범했습니다만 2009년 이슬람 근본주의 샤리아법 제정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코토 칼리파트 아까 우스만 단 포디오가 나이지리아 북부에 건설했던 그런 이슬람 신정 국가를 갖다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퇴치 작전으로 인해서 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코하람이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적 테러 단체와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나이지리아의 진정한 IS다, IS 지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한 것을 보면은 2014년 4월에 있었던 보르누주의 치복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습니다. 악명을 떨쳤죠. 그다음에 2018년 2월에는 요베주에 있는 다프치 여자과학기술대학을 구축해서 110명을 납치했습니다. 이 보코하람 공격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2만 명이 숨졌고요.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해된 교사 수만 해도 2,300명 가까이고요. 그다음에 1,400개 이상의 학교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코하람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물론 북부 지역 상위 5개 주가 모두 이제 포함돼 있는데 보코하람 활동 지역으로 이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로 저발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정치 주도자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정부 입장에서 보코하람 근절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 효과적인 군사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인권 남용도 중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코하람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다차원 빈곤 지수라는 거니까 빈곤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걸 보면은 북부 지역이 훨씬 높고요, 남부보다. 그다음에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보코하람이 왜 나왔느냐, 왜 출현했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지도라고 설명할 수 있죠. 네. 보코하람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만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왜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삶의 어떤 질 때문이냐?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부분에서부터 살펴봐야 되고 현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20년 5월 살라피 제하드 운동을 보면은 여러분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이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보면은 특히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같은 지역은 이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지하드 운동을 살라피 지하드 운동을 갖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활동을 벌이고 있고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동아프리카로는 소말리아, 케냐 이런 지역들, 모잠비크도 마찬가지. 모잠비크가 좀 빨갛게 나왔죠. 그래서 케냐나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라든가 아니면 소말리아 이런 지역에서도 현재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런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헬 지역 이슬람 무장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무슬림 지원 그룹 안사루, 그다음에 안사라 알 이슬람, 그다음에 사라 광역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이제 이슬람 무장 조직에 관한 소식이 나올 때 이런 것들 이제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라든가, 안사르니라든가, 마시나 자유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장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슬람 무장 조직이 이렇게 사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까지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디스트 조직이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지역들에서 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어떤 처우를 받았고 식민 시기 이후부터 그리고 이슬람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북아프리카는 좀 따로 떨어지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억압되었고 그동안 저발전의 단계에 있었고 발전에 미약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헬 지역과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방법은 군사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또 궁극적인 하나의 어떤 해결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알샤바브는
2011년까지 이제 2011년에 알 이슬람이라는 조직이 이제 소말리에 있었고 이 발해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주장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슬람 법정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소말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에티오피아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제 그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하게 돼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슬람 법정연맹이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알샤바브는 에티오피아의 침략에 맞서서 소말리인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서 소말리아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오가덴 지역을 놓고 소말리아에 침공할 당시에 이 이슬람 세력이 주축이 된 이런 알샤바브는 또 민족주의 운동 단체로서 초기에는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2011년 이후에 소말리아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케냐에 요청을 하게 되죠. 케냐가 주축이 돼서 아프리카 연합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알샤바브 거점을 공격하면서 이제 세력이 많이 와해 되긴 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이 알샤바브는. 그래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우간다에도 보복을 했습니다. 또 알카에데와 연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샤바브가 알카에다 동아프리카 지부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케냐의 난민 수용소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난민 수용소를 이제 소말리아 쪽에서 넘어온 난민을 케냐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 탄압하거나 아니면 강제 송환시키려는 정책들, 또 소말리아 정부의 통치체제, 소말리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통치체제가 다 분할돼 있습니다. 또 케냐 주도의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좀 활동을 하지 못하고 탈선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알샤바브에 동조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게 됐고 알샤바브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뭐 케냐의 어떤 소말리인 대상으로 가혹한 군사작전, 그다음에 어떤 50만 명 이르는 소말리 난민을 수용했는데 이 난민을 갖다가 억압한다든가 난민에 대한 처우를 잘못한다든가 난민을 강제로 송환시킨다든가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샤바브의 어떤 자양분을 공급했다. 리크루트,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를 회원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샤바브 활동지역 볼까요? 이 소말리아는 통일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소말리랜드, 푼트랜드, 그다음에 알샤바브 지역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SFG라고 보입니다. 이 SFG는 소위 말하는 소말리아 망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유엔에서 인정하는 소말리아 정부는 모가디슈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 그러니까 보라색 지역만 겨우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정말 도시에 한정돼 있다. 알샤바브가 훨씬 폭넓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이 소말리아는 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령 소말리아는 지부트로 독립했고요. 영국령 소말리아, 그다음에 푼트랜드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돼 있죠. 당연히 알샤바브의 활동 지역이 좀 알샤바브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케냐의 개입을 소말리아에 대한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소프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보복성 테러를 감행했죠. 뭐 2013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같은 경우 뭐 한국인도 한명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2015년에는 소말리아 인근 만데라 지역에서 버스 테러 있었죠. 2014년이죠. 2015년에는 모이 대학 가리시아 대학 테러로 14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코란을 외울 수 있다든가 이슬람 교도인지 물어봐가지고 기독교들한테 다 살해했죠. 2017년에는 10월에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가 났습니다. 이건 지금 세계적인 폭탄 테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알샤바브의 어떤 활동을 좀 이제 억압, 이제 좀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작전 속에서 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퇴치보다는 정권에 반대하는 이슬람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된 경우를 알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이슬람을 좀 볼까요? 독립 이후 아프리카의 이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이 어떻게 이제 독립 이후에 또 활동을 하게 됐을까요?
종교적 다원론이 대두했다. 또 아프리카인 전통적 믿음과 관행이 계속 유지됐다. 조상 숭배, 부적, 주술, 주문의 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사용됐는데, 특히 뭐 코란 사용 같은 것들은 모두 아프리카적 요소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현대화된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어떤 다양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좀 찾아보시기에는 히말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모든 인간의 완전한 평등,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는 사회적 종교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 이슬람 개척자들의 부패와 물질주의를 반대했죠. 그다음에 이슬람은 그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샤바브, 그다음에 뭐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 등은 비민족이고 부패한 정부로 인한 만연한 빈곤이죠. 그러니까 이 부패한 정부, 부패한 통치, 뭐 배드 가버넌스, 잘못된 정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빈곤이 만연하고 국가가 파탄나고 국가가 실패하고 잘못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종교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문제에 위안을 줄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종교를 믿는 목적입니다. 자유와 관용, 전통을 수용하는 종교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이 아프리카에서 뿌리내리는 어떤 아니면 확산되고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슬람 역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정통 이슬람이라는 것보다는 아프리카의 삶 속에서 아프리카인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시키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요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세기의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